저 왔어요. 부달주입니다. 야호! 택배 나와. 자, 이 택배는 뭐냐 하면 조각은 전공자만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한 하비풀과 부달주가 함께 만든 비전공자를 위한 비누조각 키트입니다. 자, 이 키트의 구성품은 450g의 무궁화 전보비누 하나, 두 개랑 안전 면장갑 한 켤레. 이 면장갑은 여러분들이 비누 조각을 하시다가 손을 아트나이프에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 부상을 조금이라도 방지하고자 이렇게 안전 면장갑이 하나 있고요. 다음으로는 유성 매직 하나, 소형 조각도 세트 하나, 그리고 실제로 제가 쓰는 30도 칼날 아트나이프입니다. 우선 대략적인 준비물은 요 정도이고요. 이 외에도 웍지 두 장, 도안 두 종류와 설명서가 있습니다. 자, 키트 설명은 끝났고 이제 설명보다 그냥 한번 보여드리는 게 100번 낫잖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누 준비해주시고 저는 여기 있는 이 앉은 양이를 한번 깎아보겠습니다. 요 먹지의 용도는 무엇이냐? 바로 스케치를 따라 그리기 위함인데요. 이렇게 먹이 잘 묻어나오는 짙은 검정면을 비누의 면에 갖다 대시고 그 위에 사이즈가 맞는 도안을 얹어줍니다. 그 다음 이제 집에 있는 연필이나 볼펜을 가지고 라인을 따라 그리면 진짜 세이 안 누르면은 먹이 잘 안 묻어나오더라고요. 이전에 테스트할 때는 잘 묻어나왔으면서 왜 실전에서는 항상 이 모양 이 꼴인지. 그래서 비누에 남아있는 자국을 따라서 유성 매직으로 스케치를 올려줍니다. 정면도 방향을 잘 맞춰서 그려주세요. 이때 유성 매직에 비누가 너무 많이 묻으면은 매직 잘 안 나오니까 살살 그리셔야 돼요. 자, 그렇게 스케치가 끝났다면 스케치 외곽 라인에 여백을 다 잘라내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항상 있었던 질문. 손에 땀이 너무 많이 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한증이라서 거품 생길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저도 게임 할 때마다 빡침과 긴장감 때문에 키보드랑 마우스를 매번 적셔서 그 마음 잘 알거든요. 우선은 긴장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그건 어려우니까 우선 손을 자주 닦으시거나 양손에 장갑을 끼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약 비누가 미끄럽게 느껴진다, 거품이 생긴다 하면은 바로 그때부터 조각 그만두고 손 씻고 오는 거예요. 아, 전 집중 안 되는데? 아, 좀 뭔가 미끄러운데? 싶은 순간 바로 휴식을 취하세요. 집중력이 깨지는 순간 이런 식으로 바로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칼을 잡고 있는 검지 손톱에 힘을 제대로 받쳐주고 아트나이프도 단디 잡고 균일하게 힘을 주며 칼을 놀립니다. 이렇게 세모꼴 모양으로 조금씩 비누를 떼어내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집중력 엄청 잡아먹거든요? 한 30분 하고 나면 허리랑 손가락이 이거 싫어요? 아니 너무 힘들잖아! 이러거나 아니면은 너무 힘들어 제발 그만해 라는 고통이 느껴질 겁니다. 그럴 때는 1시간 조각하시고 2시간 쉬고 1시간 조각하고 20시간 쉬고 천천히 진행해주세요. 자, 여기 측면 여백 다 잘랐는데 이렇게 조금 남은 거는 그냥 남겨두셔도 됩니다. 이때 정면으로 비누를 돌려보면 요렇게 수직 수평으로 잘려야 잘 잘린 겁니다. 스케치 원 모 타임. 정면에 보이는 여백도 잘라내줍니다. 이때 아트나이프를 좀 더 안전하게 다루는 두 번째 꿀팁. 칼을 다루고 있는 오른손은 계속 반복적으로 편한 자세로만 썰어주기만 하시고 비누만 요리조리 움직여가면서 깎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오른손, 저는 오른손잡이라서 오른손으로 조각을 하는데 오른손은 계속 반복적으로 썰고 있어요. 대신 왼손으로 열심히 비누를 굴려가면서 각도에 맞게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오른손에 넣어주는 겁니다. 이 정도 하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을 때 거의 대구까지 온 겁니다. 절반 넘게 온 거예요. 한 판 쉬고 좀 더 해봅시다. 자, 여기에 있는 요 소형 조각도 세트 중에서 둥근 모양의 조각도를 꺼내줍니다. 아, 왜 이렇게 안 나와 이거? 자, 이게 바로 둥근 조각도예요. 이거 가지고 곰얀미에 반측면을 조사해줍니다. 그 미켈란젤로가 새하얀 대리석에서 천사를 꺼내듯이 우리도 투박한 빨래비누 안에서 고양이를 꺼내는 거예요. 그렇게 조각도로 후벼 파느라 울퉁불퉁해진 면들을 아트나이프로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조각의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보자면 1번 비누 위에 스케치를 올린다. 2번 아트나이프로 스케치 외곽 여백을 잘라낸다. 3번 조각도로 반측면을 쪼사준다. 4번 쪼사진 면을 아트나이프로 정리를 해준다. 5번 3번과 4번을 무한히 반복한다. 6번 물을 활용해서 면 정리를 해준다. 네, 비누 조각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전공 수업에서 배웠던 이론 중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교육 내용은 작품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건 작품성이나 혹은 작가의 철학이 아니라 무조건 3번도 안전, 2번도 안전, 1번도 안전입니다. 그럼 이렇게 위험한 걸 왜 굳이 하는 거예요? 강철의 연금술사라는 애니메이션 아세요? 뭐 아무튼 모르시면 한번 보세요. 되게 좋은 띵작입니다. 띵작. 왜 이게 띵작이고 갑자기 이 소리를 왜 하느냐. 강철의 연금술사에서는 등과 교환의 법칙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 조각을 하면서 조각도에 손을 다칠 수도 있다 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몰입이라는 즐거움을 등과 교환한다고 생각해요. 정신을 똑바로 안 차리면 아주 그냥 다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지금 당장 현실에 초집중해서 몰입에 즐거움을 느껴라 이 말이야. 만약 요놈의 부달조가 혓바닥만 길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린다 싶으면 그냥 빨래 하라 이 말이야. 근데 진심입니다. 손 다칠 것 같으면 키트 사지 마시고 그냥 비누로 빨래 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둥근 조각도를 활용해서 디테일한 곡선들을 묘사해줍니다. 요 옆구리가 아트나이프가 들어가기 힘든 곳이거든요. 여기도 조각도로 정리를 한번 해줍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칼을 잘 다룬다고 해서 과일을 잘 깎는 건 아닙니다. 밤이랑 사과 껍질 잘 못 깎아요? 자, 이런 식으로 약간 보석같이 세공이 된 보석? 아무튼 좀 단단해 보이는 고양이가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이 단계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여기서 그만하고 싶다. 하지만 아직 묘사가 남아있습니다. 여기 있는 망고스틴과 얼굴에 있는 표정을 묘사해볼게요. 묘사를 하는 방법은 요 두 개의 칼날 조각도를 활용해서 요래요래 긁어주면서 흠집을 내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얼굴이 만들어지고 발꼬락도 이렇게 살살 긁어주면은 손방맹이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내 기준 고양이는 이렇게 생겨야 된다 싶을 때까지 묘사를 해주시고 나면 이제 거의 미량까지 온 겁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이렇게 조각 곳곳에 칼빵이 생겼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전공자는 무료로 팁을 알려줍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촬영하는 게 힘들어서 스댕에 물 받아왔으니까 여러분은 화장실에서 하시면 됩니다. 우선 열심히 깎아준 요 비누를 씻어줍니다. 다들 손은 씻어보셨죠? 비누 문질러가면서 손이 아닌 비누를 씻어줍니다. 그리고 아이고 내가 어떻게 깎은 비누인데 물로 헹궈기 너무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물티슈 이렇게 벅벅 문질러주시면 표면 정리가 됩니다. 근데 물에 담그는 게 제일 빨라요. 그렇게 울퉁불퉁한 면들이 마모가 될 때까지 열심히 문지른 후에 키친타올로 닦아내주시고 나면 요렇게 뽀송한 표면이 되었습니다. 비누가 녹아서 틈 사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엄한 곳에 생긴 칼집도 보완이 되고 눈코입 묘사도 조금 둔탁해 보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살살 흠집을 내줍니다. 그렇게 해주면은 요런 느낌으로 완성이 됩니다. 사실 이 정도 난이도는 너무 쉬울 것 같아서 원래 다비드나 생각하는 사람 도안을 만들려고 했는데요. 부모님이 제정신이냐 라는 피드백을 주셔서 좀 귀엽고 쉬운 고양이 도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손재주 없으신 분들은 키트 사지 마세요. 진짜 나는 여러분들이 다치는 걸 원하지 않아. 그럼 여기까지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그리고 남은 비누 조각들은 다이소 거품망이나 스타킹에 넣어서 손빨래 하세요. 그럼 안녕.